뭐 쉬움의 발음도 좋았고 뭐 플러스 알파라는 컨셉이 호응이 좋아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벌써 20점 정도 들어왔으니까요. 계속 수고해줘요. 아무리 자선 경매라지만 윌 옥션의 경매는 최고여야 돼요. 자, 별다른 사항 없으면 자, 일들 할까요? 저 이사님. 조승준 작가요. 누드 모델 해달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모델 해달란 얘기였대요. 그래서 해볼까 하는데. 소문대로 조승준이 이상하게 나오면 바로 얘기해. 연수 씨는 모델이기 이전에 윌옥션의 직원이니까. 부탁이에요, 연수 씨. 연수 씨 그리게 해줘요. 그래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그림이 풀릴 것 같아요. 차현수. 티치아노, 카바넬, 부그로, 앵그르. 당대의 일급 화가들은 매춘부를 모델로 누드화를 그렸어. 하지만 그 내용은 모두 성서나 신화였지. 매춘부의 육체를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건 당시 사회적 금기였거든. 그리고 만에 올랭피아? 오 창렬 창녀 그대로 그려버린 사람이 만에야. 금기를 깬 만에는 당연히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 그게 조승준 작가랑 무슨 상관이에요? 누드화의 모든 기준이 만에 이 그림 한 점으로 뒤집어졌어. 조승준, 난이 친구한테서 만의 가능성을 봤지. 과감한 구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색감, 기본기에 충실한 따분한 누드화하고는 비교가 안 됐거든. 천재라고 불릴만 했어. 근데 거기까지였어. 만의 올랭피아가 훗날 루브르에 걸렸지만 조승준의 그림은 벽에 부딪힌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리기 전에 조승준은 그림을 멈췄지. 그게 수석 스페셜리스트 눈엔 보였다? 그런 조승준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야. 너를 모델로. 조승준에 대한 소문 따위 난 신경 안 써. 중요한 건 잠자던 천재가 다시 움직인다는 거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모델을 하려면 진지하게 해. 지금의 조승준은 올랭피아를 그려내야 할 때니까. 근데 조승준 작가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집까지 알 정도면. 재활치료 프로그램에서 만났어. 알코올. 어쩐지.